네, 안녕하세요. 구글 스케치업으로 만든 놀라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연자 박사범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게임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단국대학교에서 치의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면서 치과대 학생들에게 해부학 및 형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차원 수업 모델을 만들어서 실습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간 지각력의 향상과 복잡한 해부학 구조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구글 스케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을 활용한 몇 가지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하면서 익히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케치업이란 스케치업에서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구글어스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스케치업은 원래 2000년도에 엘라스트 소프트에서 개발했는데 구글 어스와의 연동의 매력을 느낀 구글에서 인수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6년간 발전시켰고요. 다시 건축 설계 전문회사인 트림블 내비게이션이 인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이는 스케치업은 구글 스케치업이 아님에도 여전히 구글 스케치업의 이름이 익숙한 것은 아마도 구글과의 연동이 주는 메리트가 커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3D 소프트웨어는 XYZ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 좌표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각기 쓰임 또는 용도, 쓰이는 범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자, 대표적인 3D 프로그램들이 보입니다. 그 게임 제작에서 쓰이는 3D Max, ZBrush 등이 있고 제품 디자인에서 쓰는 오토캐드, 그리고 라이노 같은 것들이 있고 실제 공학이나 자동차 설계에서 쓰이는 솔리드웍이나 카티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용 3D 재건 프로그램인 리믹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3D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왜 구글 스케치업이 교육 현장에서 인기가 높고 좋은 툴로서 주목받고 있을까요? 세 가지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선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유료 버전도 존재하는데 무료 버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하고 학습하기에 충분합니다. 3D 프로그램 가격이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20만 스케치업에는 3D 웨어하우스라는 모델링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약 220만 개의 3차원 모델링이 존재해서 이것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D for everyone. 기능적인 면만 보면 3D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3D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물론 약한 면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인기가 높은 이유는 아마도 그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뚝딱뚝딱 모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으로 그 세 가지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쉽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각형이나 선긋기 그리고 면 뽑아내기 같은 걸 이용해서 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사각형 만들고 작은 사각형 넣고 해서 집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케치업에는 3D 웨어하우스라는 게 존재해서 모델 공유 플랫폼이 존재해서 수많은 모델링 파일들을 무료로 그냥 검색만 해서 손쉽게 다운받아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일일이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매우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봤어요. 간단하게 그냥 캠프하우스 같이. 무엇보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쉽게 모델링해서 재밌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저렇게 팔레트 그림판처럼 원한 색을 선택해서 바로 적용을 하면은 적용이 되고 또 다른 3D 프로그램과 다르게 저렇게 바로 아웃풋을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툴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활용한 이런 스케치업을 활용한 세 가지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스케치업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수업은 아마 집 만들기일 겁니다.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재질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1층으로 만들지 2층으로 만들지 창문을 투명으로 할지 반투명으로 할지 그리고 벽을 무슨 색으로 칠지 지붕은 어떤 타일을 쓸지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디자인된 집을 한번 스케치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툴로 손쉽게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2층 집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엔 사각형을 저렇게 쭉쭉 그냥 뽑아냅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도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춘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닌 좀 고급스럽게 기둥을 좀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그냥 평면적인 것보다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찍을 때 좀 삽질을 좀 해서 저 가운데 좀 집 뭐지 문을 좀 가운데 맞추고 싶어가지고 가운데 선을 그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서 저거는 넘어가고 위에 창문도 한번 만들어주고 일반적인 사각형 문이 아닌 위에 반원까지 이용해서 좀 더 이쁜 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그냥 사각형만 가지고 딱딱 만들고 옆에 창문은 단일 창문을 만들고 저렇게 선을 긋는 순간 기존에 있는 면하고 다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면을 그냥 뽑아내고 다시 넣고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집을 문을 창문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집이 완성되고 하면 이제 집에 팻말도 달아줍니다. 누구 집인지. 제가 이번에 지이지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지이지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제 집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재질로 집에 색을 한번 입혀줍니다. 제가 3D 프로그램을 여러 개 다뤄봤는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3D 프로그램을 이렇게 맵핑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맵솥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하지만 스케치업에는 이런 기본 세팅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해서 클릭만 해주면 바로 저렇게 맵핑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입히고 이제 창문을 반투명 재질로 반투명 재질도 바로 창문 글래스로 하면은 바로 저렇게 기존 기본적인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해주면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는 재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도 한번 나무를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글씨도 색을 칠해줍니다. 이러한 집 만드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창의력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응용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손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 건축물들 간단한 스케치업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복원해 보거나 또는 혹은 따라해 보거나 따라해 보면서 그 건축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이런 수업들을 하면은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학 프로젝트입니다. 흔히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뭐 공간지각력 테스트라고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다 전개도가 있는데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다 접어봤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런 전개도를 형태에 나오는 공간지각력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을 통해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전개도를 제작해서 실제 프린팅을 하여서 실제 3차원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줍니다. 수치만 입력하면 바로 666만 입력하면 저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각면을 전개도가 되게 저렇게 로테이션해서 평면적으로 만듭니다. 십자가 모양이 됐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모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정육면체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계단 형태로 만들고 좀 더 똑같이 각 면을 네 곳의 면을 선택해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정육면체와 다르게 좀 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가긴 합니다. 이렇게 도면이 다 완성되면은 이걸 그냥 바로 프린팅해 줍니다. 그럼 미리 보기가 나오고 그냥 그대로 프린팅이 되는 겁니다. 전기도를 프린트해서 페이퍼 큐브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물론 도면 제작 시 각각의 색을 입히면 좀 더 다채로운 색상이 큐브를 만들 수 있는데 제 연구실에는 흑백 프린트밖에 없어가지고 종이를 칼라 종이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인쇄를 해서 그걸 한번 오려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 속의 2차원적인 그림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3차원으로 생각하는 건 참 복잡한 일입니다. 머리 아픈 일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스케치업을 통해서 전개도를 만들고 실제 출력해서 실제 3D 모델을 만들어보면 이해도 향상과 함께 공간 지각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과학 지리학 프로젝트인데요. 정복자가 되어서 나만이 건축물을 지구 곳곳에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산 두 개를 이어서 징검다리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으면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입니다. 구글어스와 스케치업을 통하면 이 재밌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프로젝트 구글어스 또한 스케치업처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구글어스를 탐색해서 재밌는 지형, 흥미있는 지형을 선택하고 스케치업 위에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다시 구글어스에 내가 만든 스케치업으로 만든 건축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 헬렌즈 산을 찾아봅니다. 제가 왜 세인트 헬렌즈 산을 찾았냐면 그 지형이 참 흥미롭고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즈 산은 1980년에 화산 폭발로 산 봉우리가 날아갔는데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저렇게 한쪽 면이 다 함몰된 움푹 패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번 막아서 댐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러스에서 해당 지역을 관찰한 다음에 캡처를 해서 그 위에다가 한번 댐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댐을 만들면 이제 그 안에 물이 차면 흘러내리는 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양쪽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 거고 난간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시야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 보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어스를 켜서 화산 지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화산들이 있는지 검색해서 세인트 헬렌즈 산을 찾아서 해당 지역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클릭해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시 구글 스케치업 와서 방금 봤던 지형을 또 한번 검색을 해서 캡처해 줍니다. 구글 스케치업 안에 저렇게 자동으로 캡처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도만 가지고. 지형 위에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일단 설치해봅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자동으로 클릭만 하면 3차원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이제 어느 정도를 할지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저렇게 입구를 막아줍니다. 양쪽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렇게 계단도 만들어주고요. 단순한 작업인데 조금 힘들긴 하네요.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면이 분할이 되면서 한쪽 면을 자기가 원하는 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난간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댐 보면은
자세한 구조물은 모르겠지만 저기 앞에 뭔가 쭈루룩 나열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만들어주면은 이거를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정말 간단한 게 스케치업에서는 수치만 써주면 뭐 6 곱하기 아니면 5 곱하기만 하면 옆으로 5개 곱하기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안에 물이 차면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수로도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에 그윽하게 들어가게 만들고 안에 재질은 물로 하고 밖은 또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을 좁은 이것 또한 옆으로 쭈루룩 복제하는데 저는 가운데 글씨를 쓸 계획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비워주고 난간도 또 투명하게 그리고 이제 재질을 입혀주는데 일반적인 댐은 그냥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지는데 저는 한번 벽돌로 만들어봤습니다. 단가가 정말 비쌀 것 같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 댐에다 이름도 넣어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형을 큰 걸 골라가지고 그 스케일 때문에 처음 제작하는 거를 크게 많이 많이 늘려줘야지 저렇게 다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집 위에다 건물 짓는 거다 그런 거는 쉽게 다운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익스포트합니다. 다시 구글어스로 가서 불러와서 살짝만 위치 조정만 해주면 제가 스케치업에 만든 것 그대로 구글어스로 저렇게 이동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어스에 자기 스케치업 만드는 모델링을 올려보았습니다. 구글어스를 통하면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구조물을 건설해서 지도 위에 올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리학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건축물이 설계됨으로써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은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스케치업에 대한 거랑 그리고 스케치업을 활용한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스케치업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 어느 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영문판하고 한문판이 존재하는데 둘 다 다운 가능하지만 저는 영문판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3D 프로그램은 단축키는 영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문 첫 글자로 따오기 때문에 단축키를 좀 더 빠르게 습득하고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영문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에 대한 스케치업 홈페이지입니다. 바로 저렇게 스케치업 주소를 치면은 바로 다운부터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누르면 바로 다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우선 스케치업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문항이 있는데 선택에 따라 그 다음 세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교육적 목적을 택해줍니다. 눌러주면 나머지 블랭킷을 입력만 하면 되는데 이름이나 이메일, 교육기관, 그리고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구글 스케치업 메이크랑 프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는 유료, 일정 기간 이후에 유료가 되는데 몇 가지 기능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무료인 메이크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서 동의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다운받아서 설치해주면 되고요. 스케치업을 바로 키면 나올 수 있는 나오는 화면으로 저기에는 튜토리얼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스케치업을 처음 배울 때 저 페이지에서 저 러닝 저것만 보고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익혔는데 저게 한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제공되고 하는데 그 음성이 없어도 그냥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손쉽게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템플릿에서 자기가 이제 만들 작업물이 목적에 따라서 작업 단위를 정해주게 되는데요. 피트로 할지 인치로 할지
미터로 할지 밀리미터 무엇으로 할지 선택해 줍니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로 하는 게 맞고 집이나 이런 거는 건축물들은 아무래도 미터로 하는 게 맞겠죠. 외국인 경우는 피트나 인치를 쓰기도 하고요. 선택하고 스케치업을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3D 프로그램을 한 10년 넘게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여러 3D 프로그램들은 기능이 많아서 그런지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고 무엇보다 배우려면 돈이 비싸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접근성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케치업은 정말 간단하고 쉽고 재밌습니다. 복잡함을 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무료이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스케치업과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3D 웨어하우스를 활용한다면 정말 멋진 강의를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